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는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기구인 이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을 설명하면서 이 재질이 어떤 재질인가 노수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물두멍은 밑에 받침이 있는데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또 두는 위치도 말씀해 주셨죠.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 물두멍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기능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 물두멍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로 수족,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물두멍을 만들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언제 이 물두멍을 사용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언제 씻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언제 씻어야 되는가? 먼저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막,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회막에 들어갔죠. 어제 보았던 것처럼 회막 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등대에 불을 켜는 일도 했습니다. 분향은 성도의 기도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제사장은 반드시 수족을 씻고 그 회막에 들어가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또 어떨 때 이 물두멍을 사용해야 되냐면, 화제를 드릴 때,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우는 제사가 화제인데 화제를 드릴 때에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물두멍은 그 제사장이 그 자신의 직분, 직무라고 할 수 있는 회막에 들어가는 일, 회막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켜고 또 분향을 하고 이런 일을 담당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고, 또 화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이 제물을 불에 태우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 말씀, 이때 사용되는 성전 기구가 물두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 제사장 직분에 맞는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의 직무를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깨끗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고 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뭐 더러워질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의 상황은 달랐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 번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칼로 어린 양을 잡을 때 피가 튀길 수도 있어요. 또 화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화제라고 했잖아요. 아주 완전히 태우는 것이 이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제가 이 제사장의 옷에 다 달라붙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주시겠다, 내가 그곳에서 말씀하겠다라고 하신 그 번제를 드리는 현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는 사뭇 달랐고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정결함이 요구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우 더러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정결함을 위해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종종 시험에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탈진이 되고 소진이 되었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탈진되고 소진되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가? 이런 생각이 참 들고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피가 튀기고 온몸에 그냥 재가 나붓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당시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어요. 늘 교회에 있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디모데의 사명이었고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 교회에 적은 누룩,
적은 누룩, 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온 덩이로 퍼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하라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고기리 막국수집을 소개를 하신 적이 있죠. 그 주인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그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았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고기리 막수집은 화장실이 명소래요. 손님들이 와서 그 화장실을 사진을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화장실이 되었는가 봤더니 이 사장님이 호텔 그 화장실을 벤치마킹 했다고 해요. 호텔 화장실을 보니까 항상 깨끗하고 늘 정갈하다는 거예요. 늘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호텔 화장실은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그 고객이 그 투숙객이 사용하고 나면 바로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고 바로 청소를 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늘 깨끗하다라는 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그 막국수집에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니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죠. 저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어요. 하루하루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 보면 온몸에 재가 나부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바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씻어내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은 죄악된 생각들을 씻어내는 바로바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점진적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 뜰, 물두멍이 있었던 위치는 회막과 제단 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었고 그 옆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이제 화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을 이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번제단이었죠. 근데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구원, 속죄를 상징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속죄, 구원을 상징한다면 그 옆에 있는 물두멍은 점진적인 성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 속죄, 하지만 그 옆에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 그것이 바로 물두멍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찌 저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런 닦아주십니까?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종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베드로야, 내가 너와 상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발을 씻는 것은 목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새롭게 뭐 세례를 받거나 새롭게 막 뭔가를 목욕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매일 발을 닦는 일들은 놓치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일신, 우일신, 고사성어를 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우리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죽기를 면하라 라고 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털어내야 됩니다. 또 일신 우일신 어제보다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됨을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악한 생각들을 씻어내고 벗어버려야 됨을 경고해 주심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기를 어제와 똑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신 우일신 해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죄가 우리 마음에 착상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일신 우일신 격언처럼 여전히 우리 손에 잡고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날마다